야, 맛있겠다, 그죠? 네, 지금 슈퍼 먼저 왔고요. 엄마가 좀 많이 아프니까 몸보신 좀 시켜줄 겸 찜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료를 사려 왔습니다. 하고. 아살라무알레이쿰 마라마툴라이 아브라카투. 안녕하세요, 다우도킴입니다. Today I will cook 찜닭, like traditional Korean steamed chicken. This is really really famous Korean food. So if you come to Korea, you should try 찜닭. I recommend. 네, 그럼 우선 재료로는 손질된 닭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면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우리 감자, 양파, 당근, 오이, 대파, 고추. 채소는 이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진간장, 물엿, 그리고 후춧가루랑 그리고 설탕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거는 대망의 이제 제 비밀 레시피인데, 커피 가루가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져요. 정말 좋습니다. 꿀팁입니다. 그리고 사실 잡내 제거할 때 한국 사람들이 꼭 소주를 섞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찜닭 시켜 먹을 때 사실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알코올은 쓰면 안 됩니다. 하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비스밀라, 렛츠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당면이거든요. 당면을 먼저 물에다가 불려줍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야채를 손질하겠습니다. 좀 씻어올게요. 클린 클린. 짜잔! 이제 야채는 손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닭도 좀 손질을 먼저 해줄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좀 손질을 해놨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칼집을 조금 낸 다음에 이제 물이랑 우유 같은 거 조금 섞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냅두면은 좀닭 비린내가 조금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납작한 모양으로 썰어주면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옵니다. 네, 양파 같은 경우에 좀 큼직큼직하게, 대파도 크게 크게 썰어주면 되고요. 오이는 약간 어슷어슷 먹기 좋은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전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납작하게 썰어주신 다음에, 이제 물에 조금 담가뒀다가 이제 약간 그 전분을 빼내는 게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가 다 손질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료 손질 다 했으니까 자리 옮겨가지고 제대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물을 넣을 건데요, 한 4컵 정도 넣으면 딱 맞습니다. 물을 넣고요. 이제 찜닭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이제 소이소스. 아, 13스푼 넣을 겁니다. 13스푼 많이 넣어야 돼요. 자, 아까 말했던 그 비밀 레시피인 커피를 넣을 겁니다. 인스턴트 커피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아랍 커피가 있어가지고 아랍 커피를 조금 넣겠습니다. 이거 커피 아닌가? 이거 커피 아닌가 보다. 계피 차 같은데? 이거거든요? 이거 커피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커피 가루 같은 거 없겠죠? 인스턴트 커피나?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습니다. 이거 블랙 아이스 커피인데 그냥 한국 거 커피 넣겠습니다. 좋아. 기가 막히겠다. 이거 넣으면 그 닭튀김의 비린내가 없어지고 약간 감칠맛이 확 돌아가지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와, 이 색깔 봐. 벌써부터 지금 색깔이 지금 찜닭 색깔이잖아,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끓입니다. 설탕을 3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많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다니까 맛있잖아. 그리고 이제 물엿을 한 6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어라, 좋아요. 좀 많이 넣어줘야 돼, 생각보다. 손질한 이제 야채 감자, 당근, 오이, 양파 싹 넣어줍니다. 아주 그냥 싹싹싹, 싹싹싹, 슝슝슝. 와우. 예스. 야채를 많이 넣으면 이제 씹을 때 식감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후추 넣겠습니다. 약간 요리사 같은데. 그다음에 고추랑 파. 매워.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추는 넣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니까. This is Korea. This is Korea. This is Korea. 뭔가 좀 초록초록해졌죠? 그리고 이제 완전 마지막으로 한 시간 동안 불려놨더니 당면을 넣어줍니다. 당면을 넣고 나서 한 2분 정도 삶아주시면은 딱 아주 윤기 있는 맛있는 그런 당면이 됩니다. 짜잔! 이야,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이 완성이 됐고요. 엄마랑 할머니가 지금 집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맛있겠죠? 가봅시다. 엄마 당면살을 좀 줘. 집게로. 할머니 좀만 먹어요. 귀찮은 게한 거니까 먹어야지. 자, 그러면은 찜닭입니다. 제가 만든 찜닭입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게 잘 되세요. 당면도 맛있어. 연기하는 거 아니야? 당면도 너무 맛있는데, 그 당면 삶지 않고 당근한테는 되게 맛있다. 처음에 물에 담궈놓고서 하니까 좀더 탱글탱글하더라고. 어머머, 그렇게 좋네. 괜찮나요? 맛있어. 맛있어.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이쁘게. 어때? 맛있어. 다행이다. 레시피를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달달하니 맛있네. 너무 잘했다 이거. 아, 달달하니. 인터넷 보고 한 거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다 줄게. 여기 있는 게 맛있어. 아 진짜? 응. 오. 라면은 9점. 9점? 오. 최고점인데 여태까지 중에. 나중에 내가 10점짜리 음식을 또 만들어줘야지. 어 빨리 많이 먹고 나가줘. 애기들도 먹으면 좋겠어. 이거 맵지도 않고. 어 달달하지? 너무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고. 난 그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 먹을만하지? 여태까지 받은 음식점 중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열심히 찜닭 만들었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이런 한랄 한국 음식들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둘리라 마스터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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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